작년 11월부터 주식을 전업으로 하면서 오늘까지 손절을 크게 세 번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절은 좀 가슴 아프고 그 폭이 상당히 커요. 마이너스 21.95%의 금액으로는 마이너스 285만 211원입니다. 왜 이런 손실이 크게 났는지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오늘 손절한 종목들은 뭐 유비케어, SDN, 동아ST, 그리고 슈프리마, 네오이뮨텍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예상 이제 잔고가 한 1,0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났던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9.29%인데 금액으로는 마이너스 158만 9,847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비중을 좀 많이 실었던 이유가 이제 수익을 좀 냈을 때한 600만 원 조금 넘게 수익을 냈을 때이 종목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고 딴 거를 다 여기다 몰빵을 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제 판단이 이제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수익률을 봤을 때는요, 월별 수익은 이제 작년 11월에 봤을 때 계속 수익이 뭐 25%, 9%, 뭐 0%, 16%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제가 한 3월 정도부터인가 좀 멘탈이 나갔어요. 돈을 따도 별로 감흥이 없고, 돈을 잃어도 별 감흥이 없고, 그래서 이때부터 좀 뭐 단타는 거의 안 했고요. 거의 관리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수익이 이렇게 좀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이제 이번 달은 마이너스 7.28% 이제 수익률이 좀 많이 안 좋아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간별 수익 현황을 봤을 때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한62%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한100% 정도 가까이 가거나 넘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일괄 손절을 한 입장에서 그래도 다행인 게 손실은, 전체적인 금액에서 손실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손절을 결정한 이유도 처음에 640 정도 가지고 시작했지만 다시 1,000만 원 정도에서 장이 좀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종잣돈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손절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별 종목들 어떤 식으로 손실이 발생했는가를 좀 이제 보기 전에 지수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손절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뉴스에 자주 나왔던 게 테이퍼링 관련된 뉴스거든요.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를 이제 좀 점진적으로 이제 축소해 나가겠다. 이 출구 전략의 일종인 테이퍼링을 이제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점점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좀안 좋았었거든요. 확실하게 안 좋다라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인 테이퍼링을 한다는 의미는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빌려줬던 돈들을 회수하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뭐 도산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 시장에도 좀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114일선을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한 번도 깬 적이 없었어요.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이탈했다가 잠깐씩 올라간 건 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깬 적이 없었어요. 오늘은 이 114일선을 확실하게 깨버렸어요. 6개월치의 가격 이동 평균을 깨버렸다는 거는 주가 자체가 최소한 단기적으로 1년 정도의 어떤 단기적인 시점을 봤을 때 하방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락이 이제 더 나올 수 있다. 뭐 한 주가 지수로 봤을 때는 한 950에서 960선 사이까지도 좀 밀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이틀 전에 이제 거래일로 치면 3거래일 전에 이미 이제 밑으로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14일선의 각도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하방으로 꺾이는 각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세 자체도 이제 지수는 하방으로 좀 꺾일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 있어서 모든 종목을 그냥 일괄적으로 손절 처리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종목이나 인버스 2X 같은 것들이 리스크 해칭용으로 이제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개별 종목들의 손실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UV케어라는 종목 네 종목이긴 했는데 마이너스 15%, SDN이라는 종목 마이너스 29.76%, 동아에스티 마이너스 13.76%, 슈프리마 마이너스 12.92%, 네오이뮨텍 29.29%. 네. 이게 가장 금액도 크고 가장 이제 수익률도 이제 안 좋은 축에 속한데 그나마 딴 돈을 가지고 수익이 났던 것들을 여기다 몰빵을 해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심하게 버티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네요. 되게 좀 바보같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어쨌든 몰빵은 안 좋은데 되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의 어떤 차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지.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 지금 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한 요 정도만 잘라서 보면은요. 이제 어떤 가격의 변곡이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저는 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정도 선에서. 그래서 이제 잘 가고 있었고, 유비케어는 사실 단타적으로만 접근했던 종목이라서 이 정도 추세만 이제 이탈하지 않으면은 얘는 좀 괜찮다라고 봤는데 여기에서 추세 이탈을 해버렸죠. 제가 샀던 가격대는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고 사자마자 단타 한 3%나 뭐 그 정도 내외에서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그냥 안 팔았더니 뭐 이렇게 내려가 버린 이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그래서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요 4,5,6선 웬만하면 좀 지켜주는 게 좋은데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 오늘 종가상으로 그냥 던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뭐 혹은 4,5,6선에서 매수했다면 이제 바로 던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추세로만 봤을 때는 뭐 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저점 중에 해당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선을 만약에 이탈한다, 이 추세선을 만약에 이탈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얘가 이렇게 돼서 가격대로 봤을 때 뭐 8,000원을 만약에 이탈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칼선절 지켜야 되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은 SDN 같은 경우에는 제 매수가가 3,544. 이 종목도 그냥 단타로 이렇게 접근했던 건데 3,544원 자리면은 한 요 정도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수익은 났었어요. 수익은 났었는데 뭐 사실 그 수익을 좀 크게 생각하고 5만원, 6만원 정도 되는 수익을 크게 생각하고 처음에 제가 작년 11월에 거래했던 것처럼 수익 챙기고 나왔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인데 수익을 챙기지 않았더니 이걸 그대로 두드려 맞았다는 이제 그게 좀 아픈 거고요. 다음엔 이런 거 이제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게 이 부분이 이제 단기적인 이제 지지 라인이었는데 전저점 라인이었는데 이걸 깨버렸어요. 그래서 어제는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서 좀 내버려뒀는데 오늘은 종가상에서 깨버렸기 때문에 좀 급락이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2,260원대나 뭐 좀 세게 밀린다면 2,100원대까지도 이제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뚫어주지 못하면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 다음엔 동화 ST입니다. 동화 ST 가격이 매입가가 87,600원이에요. 흑자나는 회사라서,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456선에 훨씬 세게 밀려서 좀 샀던 건데 87,600원이면 제가 한 이 정도 가격대에 샀던 것 같고요. 어떤 장기적인 추세로, 단기적인 추세만 우선 한번 살펴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제 형성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럴 때처럼 오버슈팅 가서 머리 맞고 내려오는 형국이고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은 전저점을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깨버렸다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봤을 때 78,000원 라인이나 80,000원 라인은 꼭 지켜줘야 되는 라인인데 이걸 깨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얘는 최소한 80,000원 뚫고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고요. 좋기로는 이 정도 라인, 제가 샀던 87,000원, 89,000원대 라인을 이렇게 뚫고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접근이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급락이 심해서 뭐 낙폭 과대로 해서 일시적인 슈팅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중수 이상의 영역대라서 초보자분들은 우선은 안 건드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슈프리마입니다. 슈프리마라는 종목인데, 슈프리마도 회사가 적자 나는 회사가 아니라서 일단 접근은 했지만 지금 이 전저점을 깨버렸다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여집니다. 슈프리마 제가 샀던 가격은 28,400원인데요. 28,400원 라인이면은 뭐 대략 한 이 정도 라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56선 언더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깨버리는 순간, 이 추세를 깨버리는 순간 던졌어야 된 이 지점 27,900원이나 28,000원에서 이제 손절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 추세를 이제 벗어났을 때 손절을 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급락 구간을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추세 매매에 눌림목 매매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저 같은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자기가 정한 추세선을 이탈하는 것들이 나왔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추세선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뚫고 좀 눌려줬을 때 이럴 때는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추세선에서 벗어나면 바로 짧은 손절로 이루어져요. 짧은 손절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잘 지킬 때 수익을 지킬 수가 있고 수익을 늘려갈 수 있고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잘 지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뼈아픈 종목 네오 이민텍인데요. 14,320원입니다. 이거를 제가 상당히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규 상장주가 좀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14,300원 라인에서 이렇게 샀던 건데 뭐 사고 나서 뭐 조금 이렇게 줬다가 그냥 주구장창 빠지기만 해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반등이 올 것 같은데 안 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추세가 형성되기를 바랬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빠졌을 때.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저점이 형성되나 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형성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제 예상과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예상과 주식을 매매할 때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이런 자리가 왔을 때 과감하게 손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걸 또 배우게 됐죠. 자, 그리고 현재 이 종목을 저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아까워서요. 이득이 났던 부분에서 뭐 거의 뭐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 이득이 났다고 하면은 150만원 정도니까 한 4분의 1을 이 한 종목에서 날려먹었다는 거는 굉장히 뼈아픈 실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이 정도의 어떤 쐐기형이 이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이 종목을 신규로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만 원 정도에서 이제 그 접근하고요. 그리고 9,980원, 내가 샀던 9,980전 전저점이나 내가 샀던 가격을 종가상으로 이탈한다면 그냥 바로 던져버리는 건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만 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탈했다가 만 원을 회복하고 안착하는 이런 모습 보였을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요.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흘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 한 달 정도 뒤에나 한번 쳐다보거나 이 부분을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줄었을 때 거래량을 동반해서 확실하게 뚫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리고 눌렸을 때 이런 자리 가격을 좀 높게 잡더라도 확실하게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